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자동차의 편의 용품 중에 컵 홀더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컵 홀더 트레이 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박싱 상태에서 지금부터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컵 홀더 트레이는 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잘만 사용하면은 가격의 10배 정도의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제품을 쳐다보고 부속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조립을 해서 자동차에 세팅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요. 이게 크기가 한 20cm 정도 되는. 이제 박스 안에서 부속품을 빼내보고 있습니다. 트레이와 지지대와 그리고 고정핀이 있습니다. 박스와 함께 지금부터 비닐을 벗겨내고 오늘 컵 홀더 트레이가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을 밑에 넣고 요걸 끼워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요걸 이제 접을 수 있는 이 볼트를 사이에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딱 소리 날 때까지 이제 딱 소리 났거든요. 요럴 때까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좋으면 좋아져요. 이렇게 해서 좋으면 되겠습니다. 꽉 좋으면 되거든요. 꽉 좋은 상태고 여기 이제 안이 들어가거든요.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끼우고 여기서 이제 요걸로 볼트를 채워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향을 좀 틀 때는 풀어가지고 방향을 조정하고 나서 이제 조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끼우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차량에 맞느냐 홀더에 그것만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졸업은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패드가 있네요. 패드. 요거는 반원이니까 요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나중에 요렇게 쓰는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립은 끝났습니다. 조립을 끝낸 컵 홀더 트레이를 차량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되는 차량은 도올류 투싼입니다. 지금부터 차량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올류 투싼 같은 경우는 이 컵 홀더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기존에 하나의 컵 홀더를 갖다 이제 버그 트레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지만은 이제 버그 트레이를 쓰고 있는데 저기에 다양한 물품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컵 홀더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새로운 거 지금 이 버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원반행이죠. 원형으로 된 거 요걸 하나 지금 이제 새로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기존의 컵 홀더에 여기 들어가는 이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뭔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사이즈하고 기존의 차량에 만들어져 있는 컵 홀더 사이즈하고는 밑에는 맞지 않고 위에 뚜껑만 맞아요. 여긴 딱 맞게 들어가네요. 이제 이게 알맞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 놓으면은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치는 돼요. 깔끔하게 정리는 되는데 쓰실 때 약간 잘못하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테스트 해드리는 이 차량은 도올류 투싼입니다. 기존에 사각으로 된 버그 테이블을 하나를 설치를 했고 오늘 추가로 원형으로 된 컵 홀더 트레이를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가 현재 차량에 두 개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컵 홀더를 통해서 새로운 트레이와 컵 홀더를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차량의 컵 홀더 사이즈와 지금 새로 설치하는
컵홀더 트레이에 컵홀더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가물을 첨가를 해서 고정을 시키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은 활용도는 100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휴대폰을 저 원형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크게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